임신한 한 10대가 철도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금요일 텍사스 출신의 10대 프레드 자이나 나바소타 제니 톰슨 씨가 사진을 촬영하다 화물기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악인 건 톰슨 씨와 그녀의 약혼자인 다닐 챗맨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톰슨 씨는 항상 모델이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그녀와 친구의 지인이 철도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두 철도가 만나는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톰슨 씨는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철도 위로 건너갔으나 이곳에서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기차에 치여버렸습니다. 슬프게도 프레드 자니와 제니 톰슨 씨는 지역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19살이었으며 이후 3월 20일이 그녀가 20살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펀드미 웹사이트가 톰슨 씨의 장례식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며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글도 달렸습니다.